1갈론당 페인트 무게가 거의 1.4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10갈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항공기는 이제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출력도 안 나오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예,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조립하면서 있는 항공기들은 녹색, 이제 옐로우 계열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장반에서 도장하고 나면 전투기다운 이제 모습을 맞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도장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맡은 임무는 보시는 항공기의 외형 설계하고 내부 배치, 외부 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공기 외부 도장을 하는 이유가 항공기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초음속으로 이제 구름 속을 비행하다 보면 구름 안에 뭐 얼음 알갱이, 빗물 방울들이 그 먼지들이 항공기 그 표면을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항공 표면이 그 부위로부터 이제 녹이 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 도장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칠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